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랜만에 액박에서 신작 소식을 풀었네요. 기존에 티저만 공개했던 일부 대작 게임부터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던 게임들까지 정보가 풀렸고 모두 2024년 출시를 예고했는데 과연 어떤 게임들이 게임 패스와 엑스박스로 출시될 예정이고 주목할 만한 정보가 있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채널 고정 Right Now. 첫 번째 게임은 마소의 퍼스트 파티가 만든 신작이죠. 옵시디언 엔터테인먼트의 어바우드입니다. 어바우드는 고전 판타지를 배경으로 만든 1인칭 시점의 액션 RPG인데요. 이번 작은 과거 개발사의 대표작 중 하나였던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의 세계관에 있는 에오라의 리빙랜드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여러분은 불가사의한 영적인 전염병을 막고 비밀을 파헤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스토리는 나와봐야 아는 거고 중요한 건 플레이죠.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래픽이 더 좋아지고 전투의 재미도 잘 담아 것 같아서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전투 시스템이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면 게임 내 마법과 검을 활용한 패링이 숨겨져 있고 양손에 지팡이를 들고 마법을 난사하거나 총기를 쓰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유저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전투를 즐길 수 있게 만든 개발 방향으로 전투 도중에 언제든지 무기를 바꿔 상황에 맞게 대처하거나 마법으로 몰려오는 적 중 일부를 묶어둔 다음 1대1로 전투를 펼칠 수도 있고 한 손에는 검을 다른 손엔 지팡이를 들어 마검사가 되어 싸울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런 조합들을 미리 설정해두면 언제든지 빠르게 교체도 가능해서 전투의 재미는 물론 편의성도 확실히 챙긴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자유로운 대화 선택을 통해 이야기가 바뀌는 경험도 할 수 있고 현실 속의 다양한 고대 문명이랑 자연을 모티브로 제작한 월드의 생태계 같은 주목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1인칭 기반의 서양 RPG를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작품이 될 것 같네요. 어바우드는 게임 패스 가입자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출시 당일 데이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소의 또 다른 퍼스트 파티 게임 헬블레이드 2 소식입니다. 헬블레이드는 재미를 떠나 조현병이라는 정신병을 게임 속에 그대로 담아내면서 관심을 끌었던 작품인데요. 전작에선 내면을 다스리고 정신병을 극복하는 과정이 이야기의 중심이었다면 2편에선 복수를 위해 바이킹들에게 맞서는 이야기를 담았고 전작의 핵심이었던 조현병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편에선 바이킹에 맞서는 내용인 만큼 세누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닌 다양한 NPC들과 엮이게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켈트족의 문양이나 환청, 환시 등을 통해 답을 찾아 나간다고 하며 이를 보다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정신질환을 경험한 환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캠브리지 대학 교수와의 긴밀한 협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한번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튼 게임의 무대는 10세기의 아이슬란드로 교체되면서 새로운 신화랑 풍경을 경험할 수 있고 바이킹과의 전투에 앞서 대지를 혼돈에 빠뜨린 거인느과의 싸움을 통해 새로워진 헬블레이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전투 역시 전작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더 잔혹하고 어려운 난이도를 구현했다고 하는데 개발사에 따르면 게임의 모든 챕터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느낌을 받게끔 난이도와 연출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출시되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소울의 그 빡침이라면 대환영입니다. 참고로 헬블레이드 2는 게임 패스 가입자라면 출시일에 바로 데이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야, 이 노래를 게임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이야. 제가 이번 소식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임이자 울펜슈타인을 만든 머신게임즈의 최신작 인디애나 존스 그레이트 서클이 세 번째 신작입니다. 이 게임은 3년 전 티저 영상을 공개한 이후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긴 침묵을 깨고 자세한 정보랑 대략적인 출시일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작은 원작 영화 레이더스와 최후의 성전 사이에 오리지널 스토리를 다뤘다고 하며 대학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던 한 유물이 도둑을 맞자 이에 흥미를 느낀 인디애나가 도둑의 뒤를 뒤쫓다 밝혀지는 모험이 이번 작의 줄거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정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1인칭 시점으로 보통 액션 어드벤처 하면 툼레이더나 언차티드처럼 3인칭 시점이 기본인데 인디애나 존스에선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 속에 뛰어들어 인디애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 1인칭 시점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개발사의 의도와는 달리 호불호는 좀 갈리겠지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인디애나의 특징인 모자와 채찍 같은 상징을 그대로 담기 위해 컷신이나 주변 지형 지물을 활용할 때는 자연스럽게 3인칭 시점으로 연계가 되는 등 시점을 오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담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난해 즐겼던 로보캅 로그시티가 이와 비슷해서 3인칭이 아닌 게 아쉽긴 해도 기대가 됩니다. 생각보다 1인칭과 3인칭의 조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암튼 이외에도 영상에선 원작의 감성을 살린 장면들이 많았는데 인디애나 존스 하면 떠오르는 모험과 탐험의 재미를 퍼즐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다양하게 배치함으로써 직접 느껴볼 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며 전투에선 맨손 전투는 기본, 은신, 총격전과 같은
액션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채찍은 영화에서처럼 탐험할 때 밧줄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적을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소리를 내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타격을 주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작에서 볼 수 있던 재치 있는 전투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인디아나 존스 그레이트 서클은 이번에 한국어 지원을 확정했으며 출시는 2024년 예정으로 게임 패스 가입자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데이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역사 기반의 전략 게임 아라 히스토리 언톨드입니다. 이 게임은 문명5의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이라서 지도자를 선택해 국가를 확장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익숙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아라만의 차별화된 특징도 담아냈는데요. 개발사에서 공개한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문명처럼 별도의 승리 조건 없이 유저의 명성 점수 즉 문화, 군사, 과학 등 성과랑 발전에 따른 점수만으로도 승리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지도자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플레이어의 몫이며 영상에선 짧게나마 세종대왕님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두 번째는 살아 숨쉬는 월드로 다양한 동물이랑 푸른 자연경관 그리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필드의 모습까지 유저의 선택에 따라 월드가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는 맛을 잘 살린 것 같고 세 번째는 제작 시스템으로 재료를 채집해 필요한 도구를 만들거나 무역을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등 국가 발전이랑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동시턴 시스템으로 보통 전략 게임은 상대와 번갈아가며 싸우기 때문에 반응에 따라 대응하기가 쉬웠다면 아라에선 모든 행동들이 동시에 결정되는 시스템이라서 RTS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재미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도 게임 패스 가입자라면 출시일에 별도의 비용 없이 데이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작은 확정은 아니지만 게임 패스 입점이 유력한 작품 성검전설 비전스 오브 마나입니다. 이번 작은 17년 만에 나오는 새로운 넘버링 작품이자 엑스박스로 최초로 출시되는 성검전설 시리즈인데요. 비전스 오브 마나는 넓은 필드를 탐험하며 스토리를 경험하는 액션 RPG로 시리즈 전통의 몬스터들을 최신 트렌드에 맞춰 재해석하기 위해 시리즈의 아버지인 이스이 코이치를 영입했고 그의 감수를 통해 몬스터 디자인의 방향부터 특징과 움직임 등을 최신 게임에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귀여웠던 원작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전투 상황에 따라 변하는 몬스터의 표정과 행동 양식 등을 구현해서 원작의 감성이랑 현대적인 느낌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필드에선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탈 것이자 마스코트 캐릭터 피쿠를 새롭게 추가했는데 이 역시도 이스이 코이치의 손길이 닿았다고 하며 다음은 전투 파트로 이번 작은 액션 RPG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액션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중에서 한두 대 정도의 가벼운 공격만 가능했다면 신작에선 무기와 마법을 활용한 공격이 공중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투를 유리하게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고 하며 그 밖에 새로운 특징으로는 정령의 힘을 담아낸 무기를 추가하거나 탐색이랑 전투 간에 로딩이 없는 심리스 전투 방식 전투로 전환이 될 때 음악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상호작용 BGM을 도입해 몰입감을 높이는 등 성검전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제작 중이라고 하네요. 성검전설을 끝으로 이번에 공개된 모든 게임들의 정보를 확인해봤는데요. 아직 루머이긴 하지만 성검전설까지 더하면 게임 패스로 모든 게임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 게임 패스 가입자라면 오늘 게임들을 꼭 기억해두세요.